7호 태풍 물란이 일본이 아닌 중국에 상륙할 것이라는 소식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7호 태풍 물란이 중국 하이난섬 등에 상륙할 때 태풍의 영향으로 하이난섬과 광둥성 일대를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7호 태풍 물란은 태풍이 되는 시점에서 중심 기압은 996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18m로 중국 하이난섬 등을 관통할 것입니다. 미 해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 JTWC의 예측을 보면은 97호 열대요란의 위치는 베트남 중부 다낭 국제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500km가량 떨어진 해상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심 기압은 1000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46km, 25노트가량으로 소형 태풍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국기상청과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 기상청은 중심 기압은 동일하나 중심 최대 풍속은 이보다 약간 더 강한 시속 약 55km, 30노트로 보고 있으며 7호 태풍 물란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7호 태풍 물란으로 발달할 것으로 추측되는 97호 열대요란의 성격이 단순 열대 저기압에서 파생되는 열대 저기압이 아니라 몬순 저기압 혹은 몬순골에 의해 형성되는 열대성 저기압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부의 강풍보다는 주변부에 상당히 많은 비구름을 동반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베트남과 중국 남부 및 하이난섬 부근에는 상당한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7호 태풍 물란은 한때 카테고리 5의 슈퍼 태풍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현재는 태풍의 세력이 다소 약해진 상태로 보여지며 하지만 여전히 초속 23m 후에 이 강풍을 가지고 있기에 태풍은 태풍입니다. 현재 7호 태풍 물란은 바람은 약할지 몰라도 엄청난 양의 비를 가지고 북상하고 있어 중국과 베트남 정부는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5월 11일부터 시작된 중국 광둥성의 폭우는 중부와 북부까지 걸쳐 현재까지 엄청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시성, 안후이성, 꾸이저우성, 후베이성 등 중국 중남부 일대를 물바다로 만들었고 8월 9일 화요일 현재까지 호우는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호 태풍 물란까지 중국 남부를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기상청은 7월에서 8월 중국의 강수 상황은 북부 지방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매년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인데다 비가 멈추지 않고 중국 중북부로 확산하며 폭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보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